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해주신 소중한 질문,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너무나 다양한데요. 여성 탈모는 남성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. 그래도 가장 많은 건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성입니다. 가족분들 중에 탈모가 있는 분들 있을 경우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고요. 기타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빈혈 이런 질환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남자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. 또 여성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. 다이어트로 인한 또 휴지기 탈모 이런 것도 남성보다는 훨씬 좀 흔한 편입니다.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여자분들이 40대, 50대 이상 지나면서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탈모가 많이 생겨요.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호르몬이 탈모의 좀 원인이 되고 여성 호르몬은 모발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이 역전되면서 여자분들이 특히 중년 이상에 우리가 50대 이상의 여성에서는 거의 50% 이상의 여자분들이 탈모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.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머리숱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좀 심각하게 많이 빠지시거나 할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정말 급속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. 혼자 하는 치료와 병원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세 가지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혼자 하는 치료는 보통은 여성 탈모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많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에요.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이 일단은 제일 대표적이고요. 최근에는 이제 먹는 미녹시딜도 재조명되면서 많이들 최근에 쓰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맥주 효모, 비오틴과 같은 어떤 모발 영양제들. 여성 탈모에서는 미녹시딜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맥주 효모 같은 영양제도 같이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정수리 쪽 머리 속 탈모에는 이런 영양제도 일부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성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맥주 효모, 뭐 비오틴, 비타민 D. 특히 여성분들은 비타민 D 부족도 탈모에 꽤 영향을 많이 줍니다.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. 이 정도가 우리가 탈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혼자 하는 치료와 두 번째는 이제 병원에 규칙적으로 오셔서 받는 치료가 있어요. 많이 빠지는 기간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이제 모낭 주사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주변 조직에 모발 성장하는 성분이나 아니면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을 주사를 해서 혹은 도포를 해서 그 성분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겠죠. 혼자 하시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고 이럴 때는 병원의 도움을 좀 받으시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이나 두피 문신 같은 시술적인 어떤 치료인데 탈모가 심하게 진행된 분들 그리고 이런 치료 효과가 좀 적은 분들에서는 이런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까지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.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많긴 해요.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라고 하는데 가르마를 따라서 이렇게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 여성용 탈모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정수리 탈모는 보통 이런 여성 탈모를 대표하는 건데 정수리는 괜찮은데 옆하고 뒤가 빠지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.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탈모나 원형 탈모 이때는 옆머리 뒷머리도 빠질 수 있지만 전형적인 유전성 여성용 탈모에서는 정수리가 보통 제일 먼저 느껴지는 탈모 영역입니다. 그래서 옆머리 뒷머리가 빠지면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. 흔한 질환은 아니고요. 또는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빠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이 계속되면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. 병원에 가셔서. 여성이 바르거나 먹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녹시딜과 맥주 효모 그러니까 영양제 정도인데요. 영양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물론 임신하고는 머리카락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많아질 거니까 그땐 중단하시면 되고요. 미녹시딜은 안전등급으로 봤을 때 C등급의 약입니다. 근데 C등급은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하지만 좋을 건 없으니까 임신이 확인되면 중단하는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,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네,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